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한 발로 1억 번, 2억 번, 많으면 3억 번 이렇게 걸어서 이제 잘 쓰십니다. 쓰시는데 문제는 당뇨예요, 당뇨. 제일 첫 번째가 당뇨, 두 번째가 혈압과 폐쇄성 동맥 경화증 이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발에 상처가 생긴 허혈성 질환, 당뇨성 질환이 있다. 절대로 끼고 감싸면 안 되고, 그리고 절단을 했든 안 했든 2시간마다 내 발하고 발가락이 잘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상처가 생겼다. 그럼 빨리 병원 가서 관리를 받으시는데 감싸면 안 되고, 그리고 담배. 무조건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요. 술도 끊으면 좋지만 어쨌든 뭐 금주를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이라고 할까요? 10가지 수칙에 대해서 동영상을 옛날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올려 놓은 게 있는데, 그 기타 그 자세한 다른 사항들은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동영상이 발가락에 상처가 있거나 그래서 잘안 낫거나 그러신 분들, 그리고 당뇨발이 생길까봐 고민되시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생기지 않도록, 그런 궤양이 생기지 않고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세요. 이분은 이제 신발이나 아니면 겨울에 이제 전기장판, 그리고 이제 뭐 그냥 화상 그런 것일 수 있죠. 잘안 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전형적으로 발가락 끝에 이 발가락으로 가는 혈류가 저하가 되는데, 새끼발가락이 신발에서 계속 눌리다 보면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감각이 좀 떨어져요. 감각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것도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여기가 물집이 잡혀도 잘 몰라요. 안 아프니까. 감염이 되기 전에는 안 아파요. 그래서 그러다가 서서히 죽는 거, 어어어어 하다가 이렇게 죽어서 오십니다. 이거는 죽은 거는 살릴 수는 없어요. 죽어가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어도 이미 죽은 거는 내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나빠지기 전에 이제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증례를 볼까요? 예. 이분도 비슷하죠? 여기도 이제 아마 신발에 눌려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일반인들은 신발에 눌려서 물집 잡히거나 여기에 모래라도 하나 껴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아파하죠. 근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동반된 이런 혈관병증인 분들은 통증을 초창기 때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으면 뭐 말라 비틀어지면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땀이 차고 샤워를 하면서 물이 들어가고 균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감염이 뻘그스름하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다른 증례를 볼까요? 예. 여기 있네요. 여기만 죽어 있으면 그냥 우리가 머미, 드라이 머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똑 잘라내면 돼요. 근데 멀리서 가만히 보세요. 요만큼 빨간하죠, 이렇게. 요 부위에서 이제 샤워하시고 땀 차고 뭐 그러면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럼 빨갛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신경길을 따라서, 그리고 힘줄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발등뿐만 아니라 발바닥으로도 올라가요. 이런 증례고요. 이 사이에, 근데 이제 발가락이 이런 데는 생긴 거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 사이에 이런 궤양이 생기면 이게 이제 아무는데 좀 오래 가요. 땀도 잘 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증례도 있습니다. 발가락이 아니라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증례도 있고, 여기는 발가락 사이에 얘한테 눌려가지고 아예 궤양이 된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뼈도 썩습니다. 만성 골수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게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볼까요? 예. 끝에만 이렇게 죽었어요. 끝에만. 근데 이제 다리로 가는 혈류가 안 좋을 때 다리 혈관을 개선시키는 시술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해서, 야,
이그 혈관을 뚫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의 혈류가 유지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혈행개선제 쓰면서 관리 잘하면 지가 알아서 똑 떨어져 나가서 지가 알아서 재생도 하고 그래서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혈류가 안 좋으면 계속 죽습니다. 이때 이 사이사이에 꺼지 끼고 압박근대 돌돌돌돌 감고 그러면 얘도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증례가 있고 이분은 발가락을 하나 둘셋네 개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절단을 하셨어요. 근데 튀어나온 곳에 이렇게 신발에 눌려서 궤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절단을 해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런 끝에서 짓눌려서 절단이 생기는 것도 결국은 감각이 떨어지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이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물집이고 상처였을 거예요. 근데 통증이 없네. 근데 피도 잘안 가네. 그러니까 안 아프네. 그러니까는 조금 관심을 덜 가지고서는 지내시다가 이렇게 하나씩 발가락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환자분이죠. 예. 이분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당뇨가 있으시잖아요. 당뇨병이 오래되시면은 발톱에 발톱 무좁이 생겨서 발톱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발톱 소질하는 거 동영상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특별한 발톱깎이가 있어야 돼요. 좀 발톱깎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 한번 동영상으로 하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얘가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있다가 양말 신고 신발 신으면은 어쨌든 발이 이렇게 딱 붙잖아요. 발톱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발톱이 우짜란 것이 자꾸 자극해서 눌리는 거 이렇게. 그러면 죽기 시작을 합니다. 죽기 시작을 하고 여기도 눌리다 보니까 죽기 시작을 하고 발바닥에서 보니까 여기도 죽기 시작을 하고 이런 분들 또 이거 상처 소독하고 안 보이게 한다고 사이에 꺼지 끼고 그다음에 둘둘둘 감아매면 얘도 다 죽는 거죠. 엄지발가락만 죽었어요. 이분은 전형적인 어쨌든 당뇨병성 말초 혈관병증인 겁니다. 하나만 뚝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다만 혈류 개선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말미에도 또 드리겠지만 무조건 금연하셔야 돼요. 뭐 평생 금연하면은 제일 좋은데 이 당뇨 때문에 괴사가 돼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금연하셔야 됩니다. 제일 안 좋아요. 치료에 반하는 행위일 뿐더러 본인 스스로 치료가 안 되게끔 방해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금연은 꼭 하셔야 되고 이런 증례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같은 분입니다. 자, 조금 더 심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같은 얘기예요. 이거를 가리거나 소독한다고 사이사이에 꺼지 끼고 압박근대로 돌돌돌돌돌 감으면 얘도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같은 환자고요. 이거는 이제는 딱 눈에 띄시죠?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왜 됐을까? 이제 설명도 안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환자건 보호자분이건 요양병원에서 이걸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건 이런 사실들이 발가락의 허혈을 사이에 뭔가를 끼고 감았을 때 혈류가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이런 사실을 보편적으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육용으로, 당뇨병이신 분들 교육용으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건데, 하여튼 절대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 같은 환자분입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이분은 여기 발톱 무좀 있죠? 그럼 여기도 나중에 신발 신고 계속 일하시고 그러면 여기에도 궤양이 생겨요. 이렇게. 다른 분입니다. 네 번째 발가락이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수술대에 올라가야 돼요. 수술대에 올라가서 절단을 합니다. 근데 당뇨병선 특히 발가락. 이 발가락이 혈류가 제일 안 가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죽은 데 잘라내고서나 봉합을 해서 잘 아물면은 문제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혈류가 너무 안 좋으신 분. 어떤 분들은 혈류를 개선하려고 시술을 하려고 해도 안 들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뚫어도 이게 발가락 전체가 먹고 살 만한 혈류가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절단을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위로도 막 올라가고 막 어떨 때는 무릎 아래까지도 절단하고 그러는데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죽은 조직은 이제 절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분은 그래도 이제 운이 좋으신 거죠. 발가락 하나 절단하셨어요. 그리고 발가락도 색깔도 괜찮아요. 혈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개선도 잘 하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혈류도 개선하고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가락 하나로, 하나의 희생으로 끝났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운이 좋으시면 이렇게 이걸로도 끝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감염이 있던 분몇 번이고 몇 번이고 감염 조절하고 발가락 하나씩 하나씩 희생하면서 간신히 엄지발가락만 살려놨어요. 엄지발가락은 하나만 살려놓는 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고 또뭐 기능은 잘 하기는 합니다. 근데 다른 발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은 하나만 남아 있잖아요. 그럼 더 귀찮게 되고 나중에 그 부위는 꼭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한두 개 남아 있다. 그거는 그냥 절단하는 게 나아요. 보시면 자, 이분은 좀 길게 발가락을 다 자르고서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앞에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도 요 부분으로 걸으실 수가 있어요. 이분도 이제 이렇게만으로도 끝난 게 운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혈류가 안 좋으면 이제 발가락만 없애는 게 아니라 발등에서 이제 절단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색깔을 보면 이 정도까지는 혈류는 괜찮으세요. 오히려 이전에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은 혈류가 조금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끝낼 수 있어요. 단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절단되신 분들이라든가 어쨌든 당뇨 족지가 당뇨성 궤양이라든가 이렇게 절단하신 분들은 절대로 2시간 이상 연속 걸으면 안 되고요. 2시간마다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어디 물집 잡힌 데 없나 이런 걸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집이 조금이라도 잡혔거나 빨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발로 일하시면 안 돼요. 땀 찬데 물 찬데 일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스톱 하셔야 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환기시키고 그러면서 감압시키고 신발 벗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해도 그래도 발 뒤꿈치로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랑 앞꿈치 일부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전에 그분이죠. 예, 발 뒤꿈치랑 옆꿈치랑 앞꿈치 일부랑 해서 걸으실 수가 있어요. 의지도끼 앞에 이제 가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춰서 키면 태안 납니다, 별로. 근데 이거보다 이제 악화가 되면 무릎 아래에서 경골 절단술이라고 해서 무릎 아래에서 이제 절단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되더라도요, 의지를 끼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본인이 이렇게 잘 연습하잖아요. 걷는데 태가 안 나요. 걷는데 태가 안 나요. 다만 이제 의지를 벗고 집에 계실 때 이제 많이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허벅지에서 절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단을 하게 돼요. 어떻게 관리가 잘안 되면. 그거는 지병이라는 게 당뇨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제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허혈성 당뇨 질환 그리고 신경병성 당뇨병성 신경통증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사시는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상처 생기면 어떻게 된다? 담배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발이나 발가락이나 이런 데 절단하는데 불그스름해진다?
꼭 2시간마다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그릇으로 매지거나 물집이 잡히거나 그럼 더 이제 스톱. 그냥 집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람 좀 쐬이고 호호 불어주기도 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런 관리 철저하고 발가락 사이에 뭐 낀다? 감는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왜냐면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드립니다. 절대로 감지 마시고 사이에 여기에만 살짝 뭐 껴서 얘랑 얘 공간이 맞닿지 않게만 살짝만 벌어지게 한 다음에 절대로 감싸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드려요. 여기도 이제 눈치 채셨죠? 어디가 안 좋으시니까 사이사이에 끼고 감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일찍 발견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감싸면 안 됩니다. 담배 태시면 안 됩니다. 혈행 개선제 꼭 드시고 압박 분대로 감싸지 마시고 이 사이사이에 뭐 끼워넣지 마세요.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같은 환자분이고요.